최초 여성 의장이기도 했고 최연소 의장이기도 했거든요. 네, 제가 구의원도 초선은 처음 할 때는 부산 최연소였고요. 그리고 뭐 부산 최연소 시장이 되겠죠? 예. 아직 발표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죠. 10명 중에 3명은 되는데 대장은 안 되는 거죠. 아직 그 분위기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요. 기상도에서 비로소 탈탈 털리네요. 네. 내 지지율 앞에서 선이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어려운 선거는 많습니다.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비 낮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분명하다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좀 새로운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이때까지 부산시장들은 되게 높은 자리에 여러 자리를 섭렵하시고 정말 기득권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많이 맡겨봤는데 신통치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 한번 뽑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